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페이지 127페이지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지됐고, 불지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라고 하죠. 요 개념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요 의사인데,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가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판에 따른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니 이 의사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강박으로 인해서 재산을 증여하기로 했다면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강박을 당했든 어쨌든 간에 줄 마음으로 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재산을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주는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강박을 당하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한 대로 법률이 한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가 되죠? 무효가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 또는이잖아요. 따라서 무효가 되기 위해선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어야 되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뭐여야 된다는 거죠?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원칙이 경우의 수가 더 적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니까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 것이니까 누가 입증하느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제3자는 보호받기 위해서 선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수 있다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통종어휘 표시죠. 통종어휘 표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K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금전을 했어요.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자신의 부동산 하지도 않은 것을, 매매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가장 매매가 통종어휘 표시로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니까 요 등기도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 요 갑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자, 지금 갑이 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했냐면 돈 갚기 싫어서죠.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한 거죠. 이렇게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요 매매가 무효인 이유는 통정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지 이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채권자도 을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직접 을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가장 매매는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인 사해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가지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이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고요. 통정거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병은 선의면 확정적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무과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요 제3자든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병이 선인데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정을 우리가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이때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을 기준해서 뭐가 생기는 거죠? 차단료가 생기기 때문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제3자가 누구냐? 이 문제예요. 규제 보시면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자입니다. 갑과 을, 당사자, 물론 제3자 아니고요. 포괄 승계인, 자, 을에서 병으로 상속을 통해서 넘어왔어요. 상속은 당사자라는 법적 징계도, 법적 지위도 승계시키기 때문에, 을이 당사자라면 상속받은 사람도 뭐인 거죠? 당사자인 거예요. 따라서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을 제외하는 자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되려면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요 병과 정은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K도 당사자도 아니고 포괄 승계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정 허위 표시 전에 돈을 빌려줬다, 통정어휘 피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 새롭지 않기 때문에 K는 제3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인 거죠. 자, 이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요. 자,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첫째,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계착오죠.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계착오는 착오냐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적어볼까요? 자, 개념에서 동계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또는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 문제가 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요건입니다. 자, 중요 부분입니다.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선 중요 부분이어야 됩니다. 1.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인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따로 기억할 것은 시가, 가격이죠.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권리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거래 안전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잘못된 것이 중요 부분이고 차권리로 취소할 수 있다면 불리하면 다 취소할 테니까 거래가 혼란스럽겠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또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권리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임을 누가 입증하느냐? 표의자가 입증한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중요 부분임은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경과실,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개념입니다. 자, 경과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경과실인 거죠.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정도의 차이잖아요.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경과실, 차권리로 취소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 차권리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차권리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은 경과실이기 때문에 차권리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 원칙적으로 차권리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냐면 상대방 측에서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 존재를 입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효과입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인데 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은 메모를 좀 하십시오. 규제 없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요 규정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왜냐하면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니까. 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취소라더라도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해제된 후라도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개념이 뭔가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째, 기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요 기망이 존재해야 되는데 꼭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느냐 요 여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모든 기망이 속임수가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것이 위법해야 합니다. 비난 가능성의 존재, 비난할 정도이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기망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단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고의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과실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가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넘어갈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넘어갈 정도였다면 그것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다음 강박입니다. 자, 강박, 해악을 고지했는데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대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강박이 반사회적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규정이 아무 적에 쓸모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세 번째, 강박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비진이 표시냐? 아니다.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네 번째, 강박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져 보시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적어보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왜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이니까 무효니까요. 다시 말하면 누가 너 때려 죽일 거야 이러면 공포심을 느끼더라도 갈등을 하면서 일정한 의사를 결정하겠지만 목에 칼을 디밀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를 결정할 수가 없네요. 목에 칼을 디밀고 있는 경우에는 찔릴까 말까 고민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고 저는 아예 뭐할수 없는 거죠? 의사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요네 가지 좀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첫째,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무효다. 그 다음에 이 강박이 위법해야 되는데 요 강박의 위법성도 비난 가능성이 존재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둘로는 아닙니다. 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합니다.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합니다. 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의뢰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 원을 변제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의뢰인에게 안 갚으면 때려주겠다.
살해하겠다고 해서 1억을 변제받았다면 정당한 이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나오는 것은 보통 고소고발이죠. 돈 빌려간 사람이 안 갚는다고 하길래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자체는 정당한 거죠. 왜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고발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 원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억 플러스 알파 부정한 이득을 추가로 취득했다면 위법한 강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소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합니다. 그 다음에 2단에 고의가 되고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그럼 적어보자고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치거나 강박했다는 게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엉뚱한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했다면 을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아, 우리 법의 태도는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두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왜 병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자기 강박을 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을의 피용자 직원인 경우와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죠. 일단 병이 만약에 을의 피용자 대리 피용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지만 병이 을의 대리인이라면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피용자가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갑이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이라면 제3자가 아니라는 말은 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만약에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떡하느냐? 이때는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못하더라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끝인 거죠. 자, 129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죠. 자,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이 되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도달되려면 어떡하느냐?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존재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도달이 된다는 거죠. 또 도달 후 처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달이 돼야 효과가 발생하니까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 없고 도달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겠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발신 후 도달 전에 사정 변경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이 되면 정당하게 효과가 생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증은 누가 하냐면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요. 발송도 되고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에 따라서 채권이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도 발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원총의 소집 통지도 발신주의죠. 그 다음 공시송달인데 언제 하는지만 알면 돼요. 공시송달은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가 있는데 뭐가 없어야 됩니까?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수령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정대리인이 도달 안 때는 도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특정후견인이죠.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령무능력자로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에요. 피특정후견인은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령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표 문제 풀어볼게요. 총 다섯 문제죠.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 진이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X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강박은 뭐가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죠. 이거 작년도 문제네요. 그죠? 2번, 진야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2번, 진이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왜냐하면 알지 못했다면 이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니까. 3번,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 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4번. 기억만 틀렸네요. 2번입니다. 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죠. 상속받은 자는 누굽니까? 포괄승계인 당사자죠. 1번. 허위 표시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고요. 1번이 답은.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책임 판례예요. 따라서 2번,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고. 답은 뭐죠? 2번이죠. 착오고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강박이 있어야 돼요.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야 악을 구하자는 거다. 때려주겠다, 뭐 부질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죠?
단순히 야 제발 좀 빨리 돈 갚어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강박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한번 보시면 어떤 해약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어떻게 강력히 요구하는 거. 이건 강박이 아닙니다. 서명 안 하면 죽일 거야. 이건 뭐예요? 강박이 되겠지만 야 제발 좀 빨리 서명해. 이건 뭐죠? 강박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넘기고 보시면 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의사표 효력 발생하는 서면 옳지 않은 거죠. 자, 의사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입니다. 다만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예요. 따라서 취소는 당연히 뭐죠? 도달주의거든요. 그래서 3번 제한 능력점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법률행위의 대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